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다구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달구벌 대로고요. 오늘 건물은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서남시장이 있는데요. 서남시장을 품고 있는 다구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우측으로 돌아보면은 여기에서 약 100m 정도 가시면은 감삼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은 감삼역까지 320m 거리로 도보 3분 이내에 있는 소역세권에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으로 둘러보시면은 크고 작은 대형 빌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준종합병원, 그리고 서대구 세무서, 그리고 대구 바로 건너편에는 대구 신청사 이전지가 이제 있는 곳이로서 앞으로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요. 주변으로는 이런 다가오 건물들이 풍기 현상으로 향후에는 시세 차익도 충분히 남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남시장을 통해서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서남시장은 대구 재래시장 3대 시장 안에 이제 손꼽히는 시장으로 보시는 것처럼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을 바로 접하고 있는 매물로서 정말 밤늦게 귀가하더라도 여성분들이나 설자분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을 끼고 있다 보니까 주변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먹거리라든지 모든 생활 편의 시설들이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시장으로서 정말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옷가게, 정육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반찬가게들 등 정말 많이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구벌대로 바로 건너편에는 또 대구 두루공원이죠. 두루공원 나의 음악당이 또 위치하고 있어서 또 운동과 산책하기에도 아주 좋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하철뿐만 아니라 바로 도로변, 도로변에서 제가 영상을 이제 촬영했었는데요. 도로변 바로 또 우측으로는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나왔던 시장 바로 정면 앞에 약 150m 정도 가시면은 달구벌대로가 이제 비춰지실 테고요. 여기에서 바로 우측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위치한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이 골목길도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골목길 안쪽으로까지 이렇게 시장이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식당들이 이렇게 절비해 있고요. 한 끼 식사는 또 나오셔서 시장에서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가 오는데요. 태풍이 우리나라를 정통으로 이렇게 관통을 한다니까 태풍 피해 없도록 준비 철저히 하셔서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장에 도착했고요. 천천히 걸어와도 2분이면은 도로변에서 충분히 이제 들어올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 이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6대와 근린생활시설, 원룸형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두 가구에 3룸 한 가구, 3층 역시 원룸 두 가구에 3룸 한 가구, 4층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차는 우측으로 2대, 그리고 왼쪽으로 4대, 이렇게 전체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면 바로 정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원룸형 근린생활시설이 이렇게 하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면은 그때 당시 유행하던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통유리를 사용해 놨는데요. 그곳은 복도입니다. 그래서 복도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그때 당시에 에폭시로 이렇게 실을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해 놓았고요. 주차장 층고 쪽에는 보신 것처럼 석고 판넬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현관문이 위치하고 있고 우측으로 원룸형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여러 개의 CCTV를 통해서 이렇게 세자분들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거주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측면 쪽으로는 보시면은 좌우 측면 그리고 후면부에는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바로 오늘 건물 바로 뒤편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지속도상 이제 4m 골목입니다. 4m 골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시장을 품고 있다고 말씀드렸듯 시장 청고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건물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에 들어왔고요. 현관 왼쪽으로 보시면은 아주 넓은 계단실 밑으로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요. 계단실 밑으로 수납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자전거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6채널 CCTV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밖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북쪽이지만은 통창을 사용해서 반사광이 충분히 들어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화면이 조금 어두울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시는 것처럼 세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역시 세각으로 구성이 똑같은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또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오늘 건물은 위치가 아주 좋은 건물로서 현재 공실이 없습니다. 만실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만실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 내부 영상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4층입니다. 4층은 주인세대 이렇게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좌측편에 보시면은 주인세대 현관문을 통해서 주인세대에서 옥상을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물 외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부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서남시장에서 장도 볼 겸 인장을 나오시면은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매매 성수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원룸형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와 원룸 네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67제곱미터, 9단위로 50.51평, 건물 연면적 333.19제곱미터, 9단위로 100.78평, 사용승인 2014년 7월 10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9억, 융자 없습니다. 보증금 8,200, 인수금액 8억 1,800, 월수입 338만원에 은행이자 없고요. 순수익 그대로 33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그리고 융자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융자 약 3억 7천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융자가 3억 7천 나오게 된다면 인수가는 4억 4,800에 월수입 338만원에 은행이자 18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53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은 서남시장을 접하고 있는 다우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